이번 시간에는 600만 원으로 3천억으로 만든 워뉴띠가 즐겨 사용했다는 캔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르보즈 캔들의 어원의 의미가 일본어로 대머리라는 뜻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 그만큼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없는 깔끔한 형태의 캔들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캔들의 형성 원리와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큰 흐름으로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들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선물을 하든 캔들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우리가 특히 외국어 중에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이 선물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장의 공통어는 바로 캔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머릿속으로 외우시고 그리고 복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알아볼 것은 바로 적산병이라는 캔들입니다. 쓰리 화이트 솔저라는 캔들인데요. 여기서 적산병은 한자어로 적색의 캔들의 세 개의 병사라는 뜻입니다. 연속으로 양봉 캔들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래 일본의 캔들 차트 기법인 사무선조라는 곳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여기서 사무조는 세 마리의 조류를 뜻하는데 세 마리의 새가 일렬로 움직이는 형태를 뜻한다고 하네요. 이게 해외에서 이역될 때세 명의 군사가 행렬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가와 종가가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종가와 시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와야 적산병이 컨펌이 됩니다. 양봉인데 전 캔들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지만 높으면 나오는 대파락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 캔들보다 종가가 높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종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산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산병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종가와 시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적산병이 컨펌이 된다. 웬만하면은 몸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단봉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좋고요.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달려있지만 그렇게 긴 형태의 윗꼬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주고 올라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면은 물론 흔들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산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캔들이냐면 일단은 몸통이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가권에서 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산병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권에서 나오는 적산병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가권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가권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부등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캔들 A, 그리고 두 번째 캔들 B, 세 번째 캔들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캔들이 가장 짧고 두 번째 캔들이 가장 길며 세 번째 캔들은 B보다 작은 형태의 캔들, 점점 몸통의 크기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의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캔들이 좋고 그래서 마치 산모양 형태의 캔들이 우리가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산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 저가 부분에 이 지지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제 외산 형태의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형성이 되고 한번 컨펌 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즉 단봉 형태의 캔들이 가장 몸통의 크기가 점점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의 캔들이 나와줘 조금 더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고가권에서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몸통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몸통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 여러분들 항상 애매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통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사고 싶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웬만하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몸통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적산병의 캔들을 통해서 바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웬만하면은 단봉 형태의 캔들이 좋아요. 증가했다 감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세 개가 나온 게 컨펌이 됐고 그리고 몸통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가격이 우상향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나오는 것들 웬만하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거래량도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의 그 욕구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 이 저가권 출하하면은 단기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 고가권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적산병 예시를 제가 여기서 갖고 와봤는데,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나오는 적산병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좀 깔끔하게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를 하죠. 자뭐 이런 느낌. 그럼 약간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 또 보시게 되면 이 저가권에서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사실 이 저가권 특히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산모양 형태 패턴이 나오고 몸통도 산모양 형태 패턴, 즉 증가했다 감소량 작은 거 혹은 이 뒤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짠가 먹고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 저가권에서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몸통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 패턴 우리가 찾아보시는 게 좋고, 적산병에서 나오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중에 증가했다 하더라도. 근데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런 게 가장 베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리고 적산병의 잘못된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 저가권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걸 지금 보시면 위에 매물이 많아요. 매물도 많고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기 하나의 수법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뭔가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컨펌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외바닥이잖아요. 보통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외바닥 형태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저가권에서 출현하는 물량 흡수 후에 상승 적산병.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제목이 좀 긴데, 키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시총이 작은 놈들이 이제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점에서 털어먹고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 하락시킨 차트를 만든 다음에 저가권에서 계속 윗꼬리 음봉을 만들고 물량을 테스트한 뒤에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충분히 물량을 다 흡수했다라는 그 세력들의 판단이 들면 바닥권에서 조정 이후에 적산병 형태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바뀌려면 이 기존의 물량을 흡수하고 이 추세가 바뀌었던 이 SR 플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시켰죠. 자, 이 캔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어증몽감입니다. 어증몽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함투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이 증가하지 몸통이 감소했고 꼬리가 이렇게 길었죠. 일단 여기까지는 컨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아, 물량을 다 흡수를 시켰구나. 근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끌어올리면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물량 흡수 후에 여기서 적산병이 어디서 나온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저항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의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제가 지난 시간에 캔들의 꼬리를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이 꼬리가 연속적으로 두개 혹은 세개 이상 나오게 되면 여기가 매물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봤어요. 이 매물대를 뚫고 살짝 조정 후에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흡산병 형태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점점 증가는 했지만 보시게 되면 저가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증가 감소 산모양이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도 이런 식으로 산모양.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적산병이 나오게 되면 상승 초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가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저가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량 흡수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매물대 만들고 돌파했을 때이 상승세의 시세 초입 부분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지금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일봉입니다. 지금 여기를 딱 뚫었어요. 근데 뚫고 나서 살짝 조정 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물량을 한번더 흡수시키죠. 자, 물량 흡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가권에서 물려있던 이 개인들을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물량 테스트 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저항선에도 부분이 있죠. 이 과거의 저항선에도 부분이 새롭게 지지로 바뀌고, 그리고 이 저가권에서 이렇게 적산병 형태 캔들이 연속적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장대봉이 아니잖아요. 단봉이잖아요. 단봉 형성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시세 초입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과거의 저항이었다가 지지로 바뀐 부분에서 단봉 형태의 캔들이 연속으로 3개가 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의 시세 초입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될 수가 있다. 이번에 또볼 캔들은 뭐냐면 샛별형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여러분들 절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심리에서 연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봉에 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살짝 세워줬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상승 반격형 캔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 반격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다음에 나왔던 캔들이 그 전에 나왔던 이 몸통 있죠? 이 몸통에
가운데 50%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중요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웬만하면 이 스피닝탑이나 고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저가권 부근에서 이 스피닝탑이나 고지 형태의 캔들이 출현하면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진한강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지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바로 양봉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어린왕까지 동반이 된다면 꽤 괜찮은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요거 이제 DB라고 하는 주식 종목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일정 부분 상승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이 샛별 형태의 캔들 한번 찾아보도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름대로 샛별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파랑 나는 살짝 상승 올려줬다가 전날에 50%를 딱 뚫고 조정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에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은 살짝 개파락했고 양봉 그 다음에 50%를 돌파하고 급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시세 초입.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샛별형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어. 거래량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물량을 대부분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매물을 만들어 놓고 자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매물이 형성이 되고 어디서 우리가 샛별형 캔들이 나온다 알수 있냐면 거래량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바로 샛별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샛별형이 나온다고 추세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매물을 테스트하는 떨어지고 지지박 떨어지고 지지박 떨어지고 지지박 이 매물 있죠. 과거의 저항선. 자 여기를 뚫었습니다. 자 뚫고 나서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왔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적삼병 형태의 캔들이 이것도 막 장대봉은 아니잖아요. 단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세 시세 초입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정말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상승 장악형. 이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왔던 양봉이 앞에 나왔던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 패턴. 이게 이제 인걸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바로 다음에 나왔던 캔들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승 장악 확인형 즉 인걸핑 컨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봤으면 이렇게 밑으로 쭉 빼버리면은 또 곤란해진다. 바로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인걸핑 활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걸핑과 확인형이 여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습니다. 인걸핑이 나왔는데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여기도 확인 후 살짝 눌러주고 올라가 또 살짝 눌러주고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단봉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캔들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시세 초입에 뭐가 나왔죠? 적삼병 형태.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운데 완전히 깨끗한 형태 캔들 마루보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하나만 딱 배운다고 무조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 장악 확인형. 즉 바닥에서 조금 나오는데 인걸핑 나오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걸핑 나오고 또 확인. 그죠? 확인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지만 약간 밀렸죠. 근데 전저점까지는 절대로 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몸통이 감소했던 거증뭔가 여기 나오고 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물론 저가까지 밀수 있어도 살짝 조정을 준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나왔는데 여기랑 여기랑 차이점 뭘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왔죠. 자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한번 나왔고 또 조정 한번 주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돌파했지만 지지선이 그냥 바로 밀려버렸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돌파하고 확실하게 지지가 컨펌이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컨펌이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 돌파 후에 살짝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있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지선까지 같이 컨펌이 된걸 확인하면 조금 더 확률 높은 그런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장악 패턴, 인걸핑 확인형.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상승 장악형.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 한 번에 지지가 컨펌이 안된 상태로 밀어버렸죠. 물론 잠깐이라도 먹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 아까 봤던 샛별형이죠. 샛별형이고 샛별형 플러스 그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적삼병.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승 장악형 인걸핑 패턴. 근데 이 부분 있죠. 지금 확실하게 지지가 안 해줬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더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다 반복 복습 숙지하시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상승 반격형과 관통형인데, 상승 반격형 캔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인이나 선물 같은 게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나 갭상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인이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나 갭상승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상승 반격형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개파락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종가가 나왔는데, 종가가 딱 양봉으로 끝났는데, 이 전일 음봉의 종가에 딱 주차시켜 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꽤 추세가 반전에 가서 높은데, 반격형보다는 관통형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개파락이 나왔지만, 이 전일 캔들의 50%를 회복시켜줬으면, 이렇게 나중에 누르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상승 반격형 예시. 이거 보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 나왔고, 한 번에 확인시켜줘. 이거 종가 이상으로 딱 확인이 됐잖아요. 이건 다 종가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상승 관통형 같은 경우에도, 요거 상승 관통형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상승 관통형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상승 관통형이죠. 그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주도주라든지 세력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주식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공부만 했다고 여러분들 시험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고 복습해 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차트 복기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